네, 가죠. 그 장기구 좀 펴주시고 19년도만 이제 보면 돼요. 19년도만 보면 되고. 소연이가 못 온다 그래서 녹화 좀. 그리고 단어 다 보신 분들은 나한테 답지 받아가세요. 제1고 4, 3과 소준은 33번 풀고 있을 거야. 33번. 응. 네, 보죠. 19년도 거 할 거고, 이게 지문이 19년도가 이게 제일 쉽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갖고 일단 뭐 정시든 수시든 일단 이 지문을 한 지문을 제대로 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 근데 이게 사실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출제 기준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영어가 그 이제 불수능을 없앤다라고 그 정권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선지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이제 그 명확한 근거를 찾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19년도 같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문의 난이도는 쉬워지고 있지만 선지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도가 그러니까 옛날 거일수록 조금 선지가 좀 쉽고 이 지문이 어려우니까 좀 내신을 챙기실 분들은 과거 거를 조금 잘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개인적인 내 생각이고. 리차드. 그 클래스가 뭐예요? 이 클래스야? 뭐야? 클래스까지는 모르시고. 그래요. 나도 운이 좋게 이렇게 장기구 애들 많이 하게 돼서 좋고요. 그 리차드. 나는 뭐 세르게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보시죠. 자, 보시죠. 이거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테슬라 창업주가 누구죠? 그 화성계?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한 내용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한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너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뭐 아바 그 뭐 소나타 만든 현대 뭐 도요타 뭐 아우디 이런 데 이길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자그마한 기업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은요. 일단 이 대기업이 있고요. 대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고요. 여기에 소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소기업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회사이 있는데 이 글의 주장은요. 그냥 이거야. 근데 내가 너네 장기고 그 저번 수업 때 마지막으로 그 지문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에는 두 개가 있다라 그랬어. 그게 뭐냐면 A를 내가 홍보하고 싶으면 A를 엄청나게 칭찬해도 좋지만 B를 까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 19년도에서는요 그 역으로 하는 홍보가 세 개가 나와요. 세 지문이. 그래서 일단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자는 이거를 비판해요. 예, 이거를 일단 비판을 합니다. 그 구조를 한번 잘 볼 거예요. New technology tends to가 나왔고요. tends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고 come from 어디 어디로부터 오는 경향이 있단데 이거는 tends to는 지겹겠지만 originate로 바꿀 수 있고요. research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부터 오는 경향이 있대요. 새로운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기술이 온대요. 그럼 이 소기업은 일단 뭘 빼낼 수 있냐면 새로운 기술을 빼낼 수 있겠죠. 새로운 기술.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빈도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빼낼 수 있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일프는요. 그냥 이 뉴벤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From the founding fathers in politics to the royal society in science to Fairchild semiconductors 이렇게 블라블라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와 같이 그냥 이렇게 해서 앞은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앞은 절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자그마한 그룹들은요. 자그마한 그룹들, 사람들의 자그마한 그룹들은 같이 모인대요. Bonds to born together by a sense. 그냥 일단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이거는 그냥 수동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사라고 조금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뭐에 의해서 묶이냐면요 by a sense of mission이에요. 이거는 mission은 임무라는 뜻이고 이 sense는요 이치예요. 이해관계. 너네 그 이거 말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make sense라 그래요. 상준아 너, 아, 상훈아 너 핸드폰 하지 말고 그 답 받아가세요. 예, 네, 답 받아가 잠깐만 어디 있죠? 이것도? 받아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make sense예요. 그래서 임무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로 함께 묶인 사람들이야. 그럼 이제 스몰 그룹이죠. 그렇죠? 이 묶인 사람들은 have changed인데 일단 여기서 조금 봐주셔야 될 게 이거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고 이게 약간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완료적 용법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바꿨대요. 세 개를 바꿨는데 for the better 어떻게 더 낮게 세 개를 바꿨다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알겠죠? 더 낮게 세 개를 바꿨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The easiest explanation for this인데 봐봐 이것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들이지. 그러면 이게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가리키는 게 뭘까? 소기업이 우세하다죠. 소기업이 우세하다라는 걸. 소기업이 우세하다라는 것을 가장 쉬운 설명이 뭐냐면 is negative래요. 어떻대? 부정적이래요. 부정적이래. 자, 그리고 여기에 콜론이 나와서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개발하기 어렵대요. 뭘 개발해?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기 어렵대. 그러면 이거를 보고 너네들은 어디로 가주시면 되냐면요. 이거를 가주시면 돼요. 새로운 기술이죠. 새로운 이제 기술을 발견하기 어렵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썼냐면요. 이 가주어랑요. 이 징조를 썼어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기 어렵대. 어디서? 큰 조직에서. 대기업에서. 내가 말한 지문의 설명이 여기서 나와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들을 까요. 알겠죠? 그리고 it's even harder. 더 훨씬이라는 비교급 강조고요. 이거는 이제 much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어렵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주어고요. 이게 이제 진주어 구문이에요. Do it by yourself. 혼자 하기 훨씬 어렵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소기업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기업 개인을 까는데 대기업을 먼저 깠고요. 훨씬 더 어렵대요. 너 혼자 하기. 그럼 이건 뭐야? 개인이죠. 그러면 이게 순서가 정확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by yourself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Do it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조금만 까다롭게 가면 이 이시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뭘까? 이 뉴 테크놀로지예요. 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게 이제 어렵다. 뭐 그냥 이 정도로 가주시면 돼요. Bureaucratic hierarchies. 이게 그 계층적 사회 구조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그 관료제예요. 관료제가 뭐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이렇게 나누어져 갖고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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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가리킬까? 당연히 대속 어디야?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예, 네, 이거 대기업이고요. 이거는요. 어떻게 움직인대? 천천히 움직인대. 근데 여기에서 이 슬로울리라는 부사를 쓴 이유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동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슬로울리를 써주는 거고요. 이거는 천천히 움직여서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예요. 이거 문법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entrenched, interested, shy away from the risk예요. 자, 일단 이것부터 조금 씁시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무엇무엇을 꺼려서
피하다 이렇게 약간 부사의 의미가 들어간 표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죠. 굳어진 이해관계예요. 굳어진. 이거 분사고요. 분사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ED를 VING로 바꿔 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걸 잘 보시면 이거는 완료예요. 완료. 완료기 때문에 ED를 쓴 거고 그 이게 지금 어떤 이것도 당연히 대기업 얘기예요. 굳어진 이해관계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너네 요즘에 삼성이 망할 것 같아요. 그거 들어봤어? 삼성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들어봤어? 예, 네, 그게 뭐냐면 그 반도체 사업에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삼성의 지금 구조들이 다 망해서 그 실직자들이 삼성에서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3대가 못 간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도 요즘에 망할 것 같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게 대기업일수록 이 이해관계가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이 이걸 모의고사를 볼 때 사고과정을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수능 체계가 바뀐 만큼 이 소기업들은 사고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빠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이 지문의 내용을 알고도 내신에서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관련한 이제 단어들을 조금 어려워한다라는 건데 뭐 대표적인 단어가 플렉시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소기업에 적용되는 단어니까. 그리고 이게 굳은 이라는 뜻이 뭔가요? rigid라고 읽죠. 이게 굳건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이거는 대기업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굳어진 이해관계가 있대요. In the most dysfunctional, 오작동하는 조직에서는, 봐봐. 근데 여기에서는 너네들이 이 문장이랑요, 이 문장을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돼. 자, 잘 봐.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들이에요. 일반적인 대기업들인데 이 뒷문장은 뭐냐면 기업은 기업인데 어떤 기업이야?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이지. 그치? 대기업 중에서도 작동이 잘 되는 기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작동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signaling tha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만 주의해 주셔야 돼. 봐봐. 이게 다 주어예요. 이게 다 주어야. 이게 다 주어인데 주어가 뭘로 시작하냐면 동명사로 시작하지. 그치? 그래갖고 여기에는 S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동사 뒤에 대시 나오니까 어찌됐건 동명사도 VING잖아. 동사 뒤에 대시 나온다라는 건 뭐야? 접속사 대시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접속사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내는 것인데 work가 뭐하고 있다라는 거야? 진행되고 완료되는 중이다. 그럼 이거는 일단 문법적인 용어가 뭐예요?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자 봐봐. 근데 이제 너네들이 어찌됐건 이제 정시로 슬슬 틀려면요 그런 마인드가 그러니까 정시를 틀려는 걸 독려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 그러면 수동태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수동태가 아니야. 그럼 수동태로 왜 썼을까 이거지. 봐봐. 수동태는 뭘 강조해? 당하는 거를 강조해요. 됐어? 그러면 일이 완료되고 있다라는 걸 시그널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나 말고 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거를 암묵적으로 나타내면서 뭘 비판하는 거야? 이 대기업을 암묵적으로 비판하는 구문이에요. 원래는. 이런 게 고3 가면 진짜 성적을 좌우해요. 문제 정답을 좌우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확실하게 안 써줘요. 고3을 너네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고3 되면 학원이 더 붐벼요. 그게 영포자들 많이 생겨 실제로도.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부터 연습해야지 된다라는 게 내 말이고요. 그래서 워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그널링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 된대.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 기업에서. 어디 있어서? For career advancement, 승진이죠.
승진을 뭘로 원래 썼어? 쉬운 단어로? 이거 뭘로 바꿔 쓸 수 있을까 그러면?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 그리고 for 플러스 명사는 무조건 어디 어디에게 있어서 이렇게 간다라 그랬어. 그러면 승진에 있어서 더 나은 전략이 돼. 뭐가? 시그널링 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당연히 부정이에요. 너네들이 생각이 맞아. 왜? 왜 부정이야?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 애초에 저자는 여기에서 가치 판단을 해버렸다니까. 기능을 못하는 조직에서 이렇게. 그쵸? 예, 그럼 이거 당연히 부정이에요. Then actually doing work.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것보다. 그럼 이거는 긍정이죠. 그쵸? 그러면 어디에서 실제로 일한다라는 거야? 소기업에서 실제로 일하고 여기에서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시그널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걸 시그널링 하고 있다? 그냥 일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날리는 거야.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문을 열고 하는 거는 대기업이고요. 문을 닫고 하는 거는 소기업이야. 문을 열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At the other extreme, 다른 측면에서 다른 극단값이라고 하는데 다른 극단값에서 얘들아, 너네 others랑 other의 차이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 other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고 이건 others랑 절대로 바꿨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다른 극단값에서 A run genius might create, 봐봐, 혼자의. 이거 뭘로 바꿨을 수 있을까? Soul. 혼자의 천재. 그러니까 이제 뭘 깠어? 대기업을 깠으니까 뭘 까야 돼요? 개인을 까야 돼. A run genius might create a classic work인데, 자, 이 classic이라는 단어를 너네들 그 위에를 바로 보면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봐봐, classic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첫 번째 너네가 알고 있는 뜻은 전통적인이에요. 자, 전통이 있다라는 거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는 그 측면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 개의 뜻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게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과정을 통해서 이해해주는 게 너네들이 앞으로 모의고사를 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갑시다. 혼자 지니어스는, 혼자 있는 지니어스는요, might create, 만들어낼 수 있대요. 최고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예술과 문학에서 최고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는 could never create, 할 수 없다. 이거 부정어죠. 부정어야. 만들어낼 수 없대요. 전체적인 산업을.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위치가 어떻게, 봐봐. 그러니까 얘는 할 수가 없는, 그럼 이게 기업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개인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 다음에 소기업이 있고, 너네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 단점 있고, 얘네들 단점 있어서 얘네가 베스트야. 이거죠. 혼자 할 수 없대요. 스타트업은요, operate on, 작동하는데요, 어디 어디에 기반하여 작동하다예요. 어디에 기반하여 작동하냐면요, 원리인데, 그 원리가 뭐냐면, 자, 잘 봐. 이제 너네 이런 능력을, 여기가 참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정시가 나도 이제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실력이 느는 게 확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슬슬 한두 명씩 정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업 방향도 사실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네 예를 들면 내가 영어 어떤 문장을 볼 때 이러한 단어를 썼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다음에 뭘 썼냐면 이거를 썼어요. 이거를 쓰면 이 투부 정사는 거의 반자동적으로 어떤 용법이 돼야 돼? 형용사적 용법이 돼야 돼요. 이제 고3 올라가면 이 정도 능력은 다 어느 정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단어들, 프린스플이라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뭐 메소드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 보면
뒤에 대시 나오면 무조건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되냐면요, 이거는 동격의 대시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일 쉬운 거는 고 1, 2 걸로 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동격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행사가 추상명사여야 되고요,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근데 프린스플이라는 거는 원리라는 거니까 눈에만, 눈에 보이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인 명사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that은요 무조건 이제 동격이고요, 뒷문장 완전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는 일해야만 한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거는 소기업의 장점이고요. To get, 이거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이에요. 일을 다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5형식 동사거든? 그러면 stuff는 일이고요, 더는 목적격 보어인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가 온 거를 조금만 주의해 주세요. 'But you also need to', 너는 또 뭐 해야만 하냐면요, 'stay small', 작게 유지해야 된대요. 'enough so that이 나왔는데, 자 봐봐, 이거 정말 중요하죠. 내가 너네 그 설명 했지, 'so that' 했죠? 두 개 케이스 나눠진 거 했죠? 그래서 이 'so that이', 다시 복기를 하면 'so that을' 그냥 쓰면 주어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간다 했고, 이것도 구문이에요.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so that 다음에 can이나 could가 나오면요, 주어가 동사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어. 그치? 기억나? 기억나? 그러면 여기에서 can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so that can이에요. 해석 어떻게 하냐면, 너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작은 거를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뭐야? 너가 실제로 뒤에 뭐가 생략이 됐을까? 조동사가 나오니까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생략이 됐겠지. 너가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작아야 된다. 기업이 크면 일해야 안 해?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장단점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고요, 장단점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 글을 한 줄로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봐봐, 이제 이 글은요, 야 이러이렇게 해서 대기업 개인은 안 돼, 그래서 소기업은, 그래서 소기업은 일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뉴 테크놀로지를 개발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선생이에요, 선생이고 이거를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내고 싶으면 이 글의 제목은요, reasons, 이유죠. 어떤 이유냐면, 'small ventures can develop new technology', 뭐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표현 같은 게 너네들이 계속, 이제 이거는 내가 너네들 정시 그거 하면서 다 짚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유가 뭐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실패할 수 없는 뭘 들었어? 이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유를 설명한 거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reasons that small ventures can develop new technology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4번 볼 건데 이제 지문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져요. 자, 34번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거 개인적, 아 너 이거 학교에서 다 했죠? 재현이 했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오래됐어요. 아, 좀 오래됐군요. 이거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거 필기를 조금만 해주세요. 계단이 있고
사다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계단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거리가 높고요.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가 작아요. 아 그러니까 뭐라지? 그 짧아요. 짧고 그 다음에 근데 아 이거는요 힘이 많이 들어. 이거는 힘이 조금 들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건물들을 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이용하죠. 그치? 근데 이거야 물리적인 거리가 더 짧은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힘이 덜 드는 계단을 이용한다라는 게 주제예요. 됐어?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계단을요 이 A라고 쓸 거고요. 이 사다리를 이제 B라고 쓸 거야. 그래서 필기를 한번 쭉 해봅시다. 아, if you want to use the inclined예요. inclined는 기울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가 몇 층이지? 8층이에요. 1층에서 8층을 올라오는데 계단이 있고 사다리가 있어. 계단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물체 길이가 길어지는데 왜 사다리를 안 쓰냐 이거예요. 힘이 많이 드니까. 이거야 지금의 내용은. 알겠어? 그러면 너가 이제 인클라인드 된 플레인을 이용하는 거죠. To help move your an object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요 계단을 내가 A라고 한다 그랬어. 이거는요 A야. 계단이에요. 그쵸? 계단을 이용한대.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게 help가 5형식 동사인데 준사역 동사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너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선 타동사니까 움직이다라는 거고요. 어떤 물체를 움직일 때 you have to move the object over a longer distance예요. 그러면 넌 뭐 해야 되냐면 너는 반드시 움직여야 한대요. 그 제품을 over a longer 이고요. 무엇 무엇을 통해서 over이 약간 그 접속사로 치면요. 아 뭐라 그래야 되지? as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잡다한 전치사는 웬만큼이면 이 over이란 게 담당을 해요. 더 긴 거리를 사용해야 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정해진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거 부사적 용법이에요. 자, 정해진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건 이제 당연히 분사고요. than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than을 기점으로요. 앞에 내용은 다 계단에 대한 내용이야. 됐어? 그럼 뭐랑 비교하겠냐? 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다리가 나오겠죠 이제. 그치? 그러면 사다리가 뭐냐면 if you had started from directly from below. 자 이거는요 B예요. 자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하세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선 딱히 문법 문제 같은 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지문인데 그래도 문법 한번 보고 가죠. 이거는 과거 완료예요. 그러면 밑에서 위로 이동시키는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더 뭐 할 거래? 거리가 길 거래요. 그렇죠? 거리가 길 거래. 이렇게 가주시고 이것은 아마도 이미 분명할 거래요. 너에게 있어서 from a lifetime 인데요. 여기에서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묶읍시다. 너에게 분명할 거래. a lifetime은요. 평생이고요. 평생이고 뭐가 분명할 것이냐면 stair climbing이죠. 이거 뭐야? 계단이에요. 즉 A와 B야? A예요. 이거 A로 묶어주시고
예시가 시작이 됩니다. 예시가. 그러면 뭐로부터 분명하냐면 라이프타임은 그냥 이 자체가 부사니까요. 부사구니까 뭐로부터 분명하냐면 너가 평생 동안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부터 분명할 거라는 거예요. 너가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됐어? Consider. 예시 시작이에요. 고려해봐라. All the stairs you climbed. 자, 봐봐. 목적격 관계 되면서 대시 생략이 되면서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 너가 오르는 모든 계단들 뭐랑 비교했을 때 자 봐봐 그러면 이거 A지 뒤에 뭐가 나오겠냐 이건 뭐와 비교하다죠 뒤에 뭐가 나와? B가 나오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똑같이 사용이 됐어 이렇게 꾸며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hate를 꾸며주는 거고요 actual hate예요 그러면 이거는 actual hate래 사다리는 실제 거리죠 실제 거리예요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봐봐 잘 따라와 잘 고려해봐라 모든 계단들을 고려해보는데 너가 오르는 계단들을 고려해보래요. 됐어? 뭐랑 비교해서? 실제 거리랑 비교해서. 그치? 너가 닿는 실제 거리인데 뭐로부터야? 너가 시작한 곳으로부터 닿는 실제 거리를 비교해보래. 뭐가 더 많을까? 계단이 더 많겠죠? 거리가 더 길겠죠? 그쵸? 이게 되냐? 아, 그래요. This hate, 이러한 거리는 is always less than. 더 적대요. 그 거리인데 너가 계단으로 오르는 거리보다 더 적대. 그럼 이러한 거리는 A일까 B일까? 더 적으니까 거리가 B죠. 그리고 이 디스턴스는 너가 계단을 올리는 경우는 A예요. 자, 이거 조금 주의해 주세요. 특히 이렇게 지시 형용사가 가리키는 거는 조금 더 봐줄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30번 유형으로 된다면 이거를 뭘로 바꾸겠는데 뭘이 절대 되면 안 되죠. 네,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구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소하고요. 문법이 있는데 이 인 플러스 명사는요. 명사로 이렇게 갑니다. 명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계단으로 너가 오르는 그 거리보다 덜 할 것이래요. 갑니다. 즉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 이 문장이랑 이 접속사 표현들 조금 봐주셔요. 내신 때. More distance야. More distance. 거리가 더 걸리는 거죠. A와 B야? A죠. 계단이죠. A는 is trade for. 자, trade는 어떤 뜻이야? 교환이죠. 교환. 교환이라는 게 뭐야? 등가적인 교환이 뭐야?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같다라는 거야. 계단을 오르는 거는 뭘 의미한대? 뭘 의미한대? Less force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럼 힘이 덜 드는 거는 A와 B야? 앞이 주어가 A니까? 이것도 A예요. 그럼 힘이 덜 드는 게 뭐야? A, 계단이에요. 힘이 덜 든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법으로 이 straight for은요 수동태를 조금 봐주세요 수동이라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자꾸 깨트리냐 to reach가 나오는데 이거는 ability랑 같은 명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면 뒤에 웬만큼이면 형용사 정보법에 나와요 어떤 힘보다 덜 든데 To reach the intended hate야 의도된 거리보다
봐봐. 의도된 거리보다 덜 힘이 든대. 그럼 여기서 의도된 거리는 A일까 B일까? 수겸아? 오 좋아요. B예요 B. 이거는 B예요 B. 사다리를 의미합니다. 사다리를. 됐어요. Now 이제 if we were to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구문이죠. pass on까지 가죠. 하려 하다예요. 자, 봐봐. 그러면 너 오늘 낮잠 잘 못 잤지? 설쳤지 약간. 나도 알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얼굴에서 다 보여. 봐봐. 만약 우리가 패스온 무시하고 지나친다라는 거거든요. 계단을 무시하고 지나친대요. 그러면 단지 클라이밍 스트레이트야. 그러면 이 계단 오르는 거를 무시하고 지나치니까 클라임 스트레이트는 뭘까요? B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사다리예요. 사다리. 스트레이트 곧바로 올라가는 거야. 업투는 어디? 이게 너네들이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좀 모의고사 본 애들은 어디 어디까지라는 건 알겠는데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그 너네들 모의고사 구문 수업하면서 뭐 이런 이렇게 전치사가 이제 두 개가 쓰이는 표현들을 많이 얘기해 줬을 거야. 근데 내가 중요한 건 앞이라 그랬어? 뒤라 그랬어? 뒤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삭제도 되거든? 그래서 업투도요 이 업을 사실 삭제도 돼요. 그러면 업투를 만약에 이걸 삭제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어디어디 로우라는 뜻도 있어요. 이 업투라는 게 까지로도 되는데 너의 목적지로 목적지까지 직접적으로 오르는 것은 일단 여기서 가정법이 사용이 됐으니까 It would be a shorter climb. 더 짧은 거리가 될 거래. 그럼 이건 A야 B야? 일단 B죠. 거리가 짧은 거는 사다리니까 for sure 어떤 뜻이야? 당연히 당연하게도 but the needed force 필요한 힘인데요. 필요한 힘인데 분사 이거 주의하시고 needed 필요한 힘인데 force 다음에 to 정서 다음은 뭐야? 부사적 아니 그 형용사정법이라고 그랬죠. To do so.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요. Would be greater. 어떻대? 비교급 쓴 거 줘야지. 왜? A랑 B랑 비교하니까. 근데 힘이 더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단을 이용한대요. 뭐보다는 rather than 뭐보다는 rather than rather 사다리보다는 내용 이해가 좀 됐죠? 네. 됐죠? 예. 네. 그래요. 조금만 쉬었다가, 예, 네. 재정비하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보죠.